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lost numbers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다가 1, 2, 3, 4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lost number라고 하는 term, lost num이라고 하는 term은 여기 있는 이 리스트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죠. 그죠? 그래서 lost num 하면 이렇게 결과하는 게 됩니다. 여기다 다른 뭔가를 또 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추가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두번하면 됩니다. 그래서 3, 4, 5, 6 이런 식으로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3, 4, 5, 6 다시 두 개가 합쳐져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조작을 하고 문자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로 그다음에 주피터 그렇죠? 주피터 하면은 서로 붙어서 오겠네 글자가 그렇죠? 이걸 한칸 띄워주려면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럼 한칸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lost num에다가 뭔가를 또 추가하고 싶다, 5를 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5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콜론을 안 찍어주면 돼요. 콜론에다가 lost num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앞에 5가 하나 붙어있죠. 그래서 5,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와 6을 같이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5, 6 이렇게 해서 lost num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에러가 뜨죠? 추가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5, 6 하고 그래.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플러스 플러스 기호한 다음에 lost num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걸 순서를 좀 바꿔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5, 6 하고 앞에 있는 거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건 지워버리는 게 낫겠죠.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순서대로 넣게 되죠.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겠죠. 문자열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헬로 주피터 했었잖아요. 만약에 H만 추가하고 싶다. H 그래서 주피터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주피터 주피터 하면은 글자 하나만 다 추가되겠죠. H 주피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한 칸 띄워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이 주피터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H에다가 뒤에 하이를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나요? 위에 있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 경우 5를 추가할 때와 5, 6을 추가할 때와 H를 추가할 때와 HI를 추가할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알라면은 앞에 넘기고 인용부호를 hold 인용부호가 아니라 기업 인용부호 그렇죠? 넣어주고 다음에 이렇게 더블 더블 해주게 되면 하이 주피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가 있나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하이라고 하는 것. 요 하이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H 그리고 I 연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true 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5와 6 같은 경우입니다. 5, 6 그죠? 연녀석이죠. 연녀석과 5 하나. 그러니까 string 우리가 알고 있는 string은 결국 뭐라는 말이에요? 하스칼에서 스트링이라고 하는가? 13번 스트링은 같다는 거죠. 뭐 같으냐니까 list of character 하고 같다는 거예요. list of character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캐릭터들을 서로 리스트로 연결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이렇게 항상 더블 인용부호, 더블 쿼트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홀 인용부호로 싱글 쿼트예요. 싱글 쿼트와 더블 쿼트가 다릅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하스켈에서 싱글 더블 쿼트와 싱글 쿼트는 다르다. 이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고 우리가 또 하나 더 볼까요? 만약에 숫자를 5를 추가하는 것 외에 이런 형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1 있고 2 있고 3 있고 거기다가 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개발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좀 지우고 다시 볼까요? 3만 두고 3만 해서 다음에 텅 빈 리스트. 그죠? 그럼 이걸 합친단 말이잖아요. 3을 여기 empty list에 넣어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3이 됩니다. 그죠? 순서가 중요해요. 2, 3. 이름 하나 붙여 놓을게. 다시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My list 1.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럼 my list 1 됐죠, 그죠? 그러기다가 2를 다시 이렇게 해서 my list 1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나오나요? 2, 3이 나오죠. 자, 이것도 이름을 붙여 볼까요? 이것도 이름을 my list 2라고 할게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1을 다시 여기다가 my list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1, 2, 3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my list 1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영수의 모습은 볼까요? 그대로 똑같이 처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스카일에서는 my list 2의 모습은 어떤지도 볼까요? 그 모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우석의 이름을 마이리스트 3이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마이리스트 3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마이리스트 3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리스트 3 1, 2, 3 되겠죠. 그죠? 마이리스트 2는 2, 3 마이리스트 1은 3 그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와 달리 이 해스카일에서는 원래의 어떤 값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immut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immutable. 하스클에서는 어떤 리스트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변하게 하려고 뭔가를 추가하면 뭔가를 추가한다면 기존 리스트에, 그죠? 기존의 리스트에 뭔가를 추가한다면은 기존의 리스트는 그냥 그대로 있고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immut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immutable. 그래서 해스케어는 모든 것들이 다 immutable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다르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레이를 하나 추가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어레이가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런데 하스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